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왜 이렇게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지? 아, 힘들어, 이제. 일주일도 너무 벌써 금요일이야. 나 엊그저께가 월요일이었는데 저번 주 같은데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 안쪽으로 배 나와 보이네. 물론 배는 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오늘은 너희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거, 이치생들과 또 이 취미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건데, 바로 실용음악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실용음악과를 나왔고 또 실용음악과에서 애들을 지금 가르쳐서 뭐 이런 게 궁금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겠지? 자, 실용음악과에서는 음악을 배워. 당연한 거지. 음악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어떤 커리큘럼이, 이게 궁금해하는 거지 너희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뭐 어떻게 이루어지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 다른데, 중요한 거, 화성학, 시창, 청음, 이런 거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아, 어느 학교나. 그리고 또 막 클래스들 있지. 그 클래스 수업에서는 합주를 가르쳐. 그 앙상블, 그게 뭐 보컬 앙상블일 수도 있고 뭐 키보드 앙상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밴드 앙상블이 사실 좀 보통으로 제일 많지. 그래서 보통 막 두세 개의 앙상블이 있을 거야 아마 학교마다 클래스가. 나도 앙상블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클래스에서.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애들은 한 곡씩 카피를 해오고 그거를 합주를 해서 공연처럼 뭐 퍼포먼스를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합주를 해서 분석을 하든가, 뭐 그거는 교수의 성향마다 다 다르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잘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서 평가해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똑같은 거는 가르친다는 거야. 그리고 카피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아. 뭐 그게 네 마디를 하든 펑크 그룹 앙상블이든 락 그룹 앙상블이든 재즈 그룹 앙상블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 선생님들도 전문화된 게 있을 거냐? 그 사람마다 가르치는 장르와 뭐 팝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그렇게 앙상블 수업이 학년마다 레벨이 업돼서 있고, 또 역사를 배우는 시간도 있어. 한국 음악사 아니면 뭐 재즈 음악사 히스토리 같은 거, 그런 거 배우는 클래스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코드 앤 스케일 해서 코드랑 스케일 그런 거 하는 시간도 있고, 또 연구, 그루브 연구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클래스, 아니 그리고 교양은 당연히 있지. 교양은 내가 옛날에 음악과 예술과 성인가 그런 교양을 배웠어. 나는 학교를 설립 전에 10년 다녔나 막 그랬을 거야. 8년인가 9년인가 다녔던 것 같아. 모든 교양 다 들었지. 근데 그때 다 잤지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떤 수업이 있냐면 그게 있어. 전공 수업이 있어. 전공 수업에서는 각자 악기를 개인 레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악기를 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슨을 받아. 빨간불. 심화학습을 받아. 그래서 그니까 되게 뭐라 그러냐, 여러 가지 많이 그거 하지. 배우지.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거 똑같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에 무슨 뭐 외국어 전공이야, 영어 전공이야, 그러면 영어 배우겠지. 뭐 여러 가지. 또 내가 또 웃긴 게 설 예전이 그거였잖아. 뭐지? 설 예전이
전문대였어가지고 내가 석사를 가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를 받았는데 그거는 또 영어과였어. 영문학과. 그래가지고 영어 수업 들었을 때 뭐 그냥 계속 뭐 독해하고 영작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실기 문학 읽고 막 이런 거 계속 하잖아. 음악도 똑같아. 그냥 그런 거 계속해. 근데 학년마다 뭐 레벨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커리큘럼이 정확히 짜여진 학교가 있다면 그거는 뭐 시청처음부터 시작해서 2, 3학년 때는 뭐 점점 더 업이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죽도록 자고 막 학교 안 가고 내가 왜 10년을 다녔겠어 학교를. 안 가고 놀고 맨날 술 마시고 이러니까 그렇지. 물론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놀지. 근데 나처럼 오래 다닌 애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학교 막 다 대충 다니지.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나 뭐 한충환 교수님, 강호정 교수님, 이철훈 교수님, 김현준 교수님, 나원주 교수님, 마상원 교수님 뭐 여러 가지 마동석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게 여러 가지 진짜 여러분들의 좋으신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디 학교나 가도 다 좋은 교수님들이 많지. 그런 교수님들이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는 안 들었지. 아 좀 뻔하신 얘기하시네. 그리고 너무 졸려. 그랬는데 내가 잤어. 계속 자고 놀고 안 가고 술만 엄청 들었지 학교 다니면서. 그때 술로 내 감성을 다졌지 다. 아무튼 뭐 근데 나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지. 물론 그때 교수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와서 아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었구나 그때 좀만 더 열심히 들을 거 이 생각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지나버린 거고 내가 그때 수업 열심히 안 들은 거 후회해봤자. 근데 어차피 나는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들 지금 다 알 것 같아. 뭐 나중에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때그때를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실용음악과에서는 배우는 게 뭐 화성학, 시장청음, 역사, 음악 전반적인 마운저리 안에 있는 거는 다 배우지 아마? 근데 그게 뭐 연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언젠가 너희들이 음악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때 교수님들이 했던 말이 나중에 아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오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나도 물론 실용음악과는 가르치지만 나는 최대한 이게 오픈, 그러니까 열어주려고 하거든 얘네들의 생각을.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실용음악과가 안 가도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21세기 창조형 융합 리더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안 돼. 사회화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실용음악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클래스로 가다 보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돼 이렇게 좋아 이렇게 가 이렇게 방향성 제시가 넘어서 주입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 얘는 서울 예전 스타일, 얘는 동화 스타일, 얘는 호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다 있어. 근데 그거는 되게 사회적 그룹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개인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잘 보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 대가들 많이 본 사람들 중에 전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 연습을 많이 하고 죽도록 한 사람이 있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냥 전공하든 안 하든 그냥 취미가 일이 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솔직히 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 그냥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 뭐 인터넷에서도 유튜브나 찾아보면 그런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도 커리큘럼이 어떤 걸 배운다 뭐 비슷해 다.
학원이나 학교나 전문대나 4학년제대나 그래서 그런 거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결론은 궁금해하지 마. 그런 거 궁금해봤자 시간 낭비고 그 시간을 연습하고 정 이렇게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책을 사. 왜냐면 책에서도 그런 커리큘럼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까. 책도 책은 정리된 거잖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런 걸 서점 가서 더 보고 아 이런 커리큘럼이 있구나 이런 걸 배우면 되겠다 이런 걸 연습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 물론 뭐 사람이 그냥 보내는 시간들이 허송세월일 수도 있지만 허송세월이 아니라고 봐 나는. 내가 지난 20년간 물론 지금도 술을 마시고 그러지만 지난 20년 동안 매일 펌마셨던 술은 나에게 그루브를 안겨줬다고 나는 생각해. 감성과 물론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후회한다고 그게 주워 다 마시고 뭐 그게 다시 돌이킬 수 있나? 아니?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잘 살면 되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야. 나는 지금 또 올림픽 경기장을 가야 돼. 올림픽 공원 가야 돼. 리허설 하러. 내일이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페스티벌이야. 뷰민나라는 그거 나 하거든. 그래서 근데 내일 비 온다는데. 아 우리 실내 경기장이구나. 싸. 네. 그러면은 너희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 안녕.